1년 넘게 연락 없으면 그거 뻔한 거 아니야? 상아 와, 동물아. 안 돼, 가봐야 돼. 소희가 기다려. 엄마 아빠 없으면 이제 네가 가장이야. 가장이면은 어떤 게 동생한테 좋은지 생각을 해야지. 무작정 그거 기다린다고 오지 않을 사람이 오냐? 일단 저 고아원에 가서 기다려. 거기서 네 엄마 기다려도 되잖아. 우리 고아 아니에요. 엄마가 있는데 왜 고아원에 가요? 아이 근데 저놈의 자식이 저 어른이 뭐라 그러면 어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다 대고 꼬박꼬박 말을 하네. 찬이야. 찬이야. 우리 어른들은 다 너희들한테 미안한 짓만 하노. 상관없어. 어차피 우리 둘뿐인데 뭐. 그런 소리 말 그래. 고모가 이사 가도 생활비는 보내줄구마. 알았지?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이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엄마한테서 마지막으로 왔던 기다. 엄만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넌 학교 잘 갔다 와.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이스크림 두 개만 사 먹어. 엄마 왔다. 니트 빨리 왔지? 좋아? 오늘 뭐 배웠나? 엄마하고 그림 그릴까?
악강에서 많이 무서웠어? 아니, 마음이 꼬이셔서 조금 무서웠어. 근데 왜 울었어? 오빠가 안 올까봐. 바보야, 오빠가 왜 안 오냐? 집이 여긴데. 집이 여긴데 엄마는 안 오잖아. 오빠, 엄마도 올 때 버스 타고 와? 어. 그럼 우리 맨날 맨날 기다리자. 그럼 오잖아. 오빠도 방학했으니까 여기 와서 맨날 맨날 기다리자. 그럼 엄마가 더 빨리 올 거야. 그치? 마음이 아줌마다. 마음아 시원하지? 야야야. 야, 일로 와. 싫어. 머리 안 감았구나. 야, 모래에서 이 똥냄새 난단 말이야. 마음이도 씻었잖아. 그래도 싫어. 눈 아프단 말이야. 이리 오라니까. 좋아, 깜지마. 그 대신 오늘부터 너 혼자 자. 오빠 마음이랑 같이 잘 거야. 싫어, 같이 잘 거야. 그럼 머리를 감던가. 자, 이제 눈 꼭 감어. 비눗물 들어가면 눈 아파. 싫어, 눈 감으면 깜깜해. 물 부을 거예요. 빨리 눈 감아. 무서워. 깜깜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단 말이야. 알았어. 아, 차가워. 야, 여기서 타면 어떡해. 나가서 털어. 너 또 말 안 듣지? 너 또 귀 붙여놓는다? 다 됐어. 추우니까 들어가 있어. 오빠! 이거 엄마 주소 맞지? 내놔! 그만해. 시끄러. 엄마, 엄마. 에이 바보야. 엄마, 가봐야 소용없어. 이제 엄마 안 온단 말이야. 엄마가 왜 안 와? 엄마 와. 오빠 왜 와? 오빠 도망을 해. 똑똑히 들어. 우리한테 엄마 없어. 올 거면 벌써 왔지. 가봐야 소용없다고. 너 이딴 거 사준다고 엄마가 돌아올 것 같아? 엄마 우리 기억이 날 것 같아? 다 필요 없어.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. 엄마 안 돼. 이거 엄마가 나 사준다는 말이야. 놔! 안 돼. 엄마가 나 사준 거란 말이야. 엄마가 내 거야.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책도 많이 많이 사서 온댔어. 꼭 소희랑 오빠 데리러 온댔어. 엄만 죽었어.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엄마 찾아봐. 그땐 너 혼자 두고 확 도망가 버릴 거야. 알았어? 오빠 그러지 마. 나 이제 안 올게. 오빠 말 잘 들을게. 그러지 마.
나중에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어지면 정말 힘들면 그때 가자. 난 혼자 살 순 있지만 소희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니까 소희 보내주자.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희는 어리니까 받아주실 거야. 그때까진 네가 소희 잘 돌봐줘야 돼. 내가 없으면 네가 소희 오빠다.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. 알았지? 자, 약속. 도장 찍고 복사하고. 마음이 너희 야. 달려 달려.